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도플갱어라는 말 아시죠? 예, 도플갱어, 쌍둥이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 제2의 분신 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스타들 중에서 이제 도플갱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그러한 사진 뭐 이런 것들 있어서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한번? 도플갱어, 그렇죠? 가족 관계가 아닌데도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닮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것도 과거의 인물과 이렇게 닮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니콜라스 케이지거든요.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지 않,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분, 왼쪽 이분 과거 사진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귀가 조금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인 인상은 놀랄 정도로 똑같이 생겼죠, 그쵸? 와, 눈, 특히, 그죠? 눈, 뭐 이런 거. 코도 그렇고요, 그죠? 참 재밌네요. 이런, 그래서 오늘 재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존 트라볼타네요. 와, 똑같이 생겼다. 진짜. 이야. 오,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거의 환생이라고 해도 어색하시지 않을 정도. 진짜 그러네요. 네. 오, 이것도 토미 리 존스인데, 그죠? 여기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왠지 좀, 목회자 같이 생기셨는데, 그죠? 아,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진짜 또,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저기, 토미 리 존스가 하면 딱이겠는데요, 그죠? 와, 이것도, 오. 퀸 라티파, 배우 퀸 라티파, 확실히 20세기 초 작가이자 인류학자로 활동한 조라 닐 허스턴과 닮았다. 그러네요, 진짜. 와. 와, 두 분도 되게, 그쵸. 이, 눈매가 되게 총명하게 생겼다, 그죠?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다음. 이건 오스카 와일드인데, 그죠? 오스카 와일드. 와, 휴 그랜트. 그쵸,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좀 닮았네, 그쵸? 분위기. 예, 그렇죠?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 그니까 웃을 때 이제 휴그랜트는 웃는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전매 특허잖아요. 웃을 때 닮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스카 와일드가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는 건 좀 상상이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둘이 그렇게 분위기가 좀 닮았다. 이거 뭐야? 엘렌 디제네러스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죠?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남자와 비교를 당해 버렸네. 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진짜 이 눈이 파란색 눈 그죠? 투명한 눈, 큰 눈 이런 게 좀 그죠? 그런 코 그다음에 이런 게 좀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분은 루크 페리라는 그죠? 미국의 포크 뮤지션 우디 거스리하고 오 진짜 야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겠다 그죠? 와 그다음에 크리스찬 베일, 오. 이게 좀 안 닮았다, 그죠? 크리스찬 베일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글소글하게, 이게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캐시비, 이제 미저리의 주인공 아니었나요? 그죠? 아닌가? 미저리의 주인공은 아니구나. 미저리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캐시 베이츠. 는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윌리엄 파워워드 테프트와 조금 닮은 것 같다. 예. 풍채가 좀 비슷하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 셔넌 이거 저기죠? 저 뭐였지? 그린 아 뭐였더라?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잘 생겼네. 잘 생겼다 이분도 그죠? 아, 쉐이프 오브 월드였나? 그죠? 거기서. 셰익스피어네요. 그죠? 폴 지아마티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생.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이 눈매가, 그죠? 다음에 그런데 좀 턱선이, 그죠? 이분은 조금 이렇게, 좀 날카롭네요. 셰익스피어는. 그죠? 야, 이마, 이 헌칠한 이마 때문에 지금 그런가 보다. 비슷하다고. 그죠? 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건 빼박, 이거는 진짜 닮았다. 그죠? 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13. 조지 클루니. 오, 이거 누구야? 비슷한,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거? 거의? 어. 캐리 그랜트. 오,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근데 캐리 그랜트는 여기 이중턱으로 돼 있네요, 그죠? 어. 잘생긴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죠? 어. 펠프스. 마이클 펠프스. 여기 누가 볼터치 해놨네, 이거. 어, 진짜 좀 비슷하다, 그죠? 어, 강하게 생겼다, 둘 다. 그 다음에, 어, 이 사람 누구야? 매튜 맥커너이. 어, 맞아. 내가 좋아하는 매튜 맥커너이가. 어, 이건 좀 안 닮았다, 그죠? 어, 이 사람은, 그쵸, 그죠? 다크 나이트에서 나왔던 분인데, 어. 로즈 와일드 레인과 배우 매기 질렌할은 닮은 점이 많은 뒷목구미를 가지고 있다. 오, 진짜, 그렇다. 그쵸, 턱선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오, 이것도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네. 제이슨 세걸. 부자 관계라고 좀 생각될 정도. 그러네, 진짜. 알렉 스테픈 볼드윈. 어, 볼드윈. 오, 이제. 알렉 볼드윈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알렉 볼드윈. 와. 야. 도널드 트럼프. 이건 트럼프 아니야? 아닌가? 아, 이 사람 저거 아닌가? 저기? 그럼, 삼성 장군이 무슨 저기, 패튼인가? 아닌가? 어, 패튼 장군? 에이, 그래도 어떻게 트럼프를 패튼 장군에 비교해. 안 그래요? 그죠? 인상이. 그 다음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얼굴 비슷하다. 오래된 범주자래요. 범죄자의 머그샷. 되게 비슷한데. 다음에, 제니퍼 로렌스, 이집트 배우 주바이다 타르왓, 제니퍼 로렌스구나. 그렇구나. 둘 다 아주 미인이시네요. 그죠? 다음에 이건 누구야? 어, 피터 그린. 그래서 영국의 작가 밀룬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 긴 얼굴을 짧게 줄이면, 진짜 그렇겠네. 그죠? 그다음에 턱을 조금 보정하면, 그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진짜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많은데, 존 트라볼타가 아니라, 어, 존 트라볼타, 니콜라스 케이지, 토미 리 존스는 진짜 닮았다. 그죠? 어, 재밌다. 혹시 우리나라, 뭐, 도플갱어 이런 거 있으면 저도 한번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가십성의 걸 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